아직 아무도 도착을 안 했네요.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어디 가냐면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교. 네. 오늘 학술 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대망의 K-뷰티인 학회 학술 대회. 저랑 함께 한번 가보시죠. 학술 대회는 뭐예요? 그 논문 발표. 논문 발표가 있는데 저도 지금 포스터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오늘 시상식도 한다는데 수상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손소독하는 거랑 또 자가진단표 이런 것들을 피팅을 할 거고 종합 강의도 111호입니다. 아직 아무도 도착을 안 했네요. 어떡하지? 자, 총무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참여하시는 분들, 네. 물품 어떤 사은품이 있나요? 사은품은 에코백이랑 USB, 볼펜. 네. 자료집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다 기념품으로 네, 드릴 거예요. 제하고. 네, 손소독제하고는 홍보이사님들이 준비하신 건데 이건 또 포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포스터, 발표할 포스터. 홍보이사님 인터뷰 잠깐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홍보이사 권채연입니다. 네, 네. 오늘 홍보 이벤트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네일 손 마사지, 손톱 모양 쉐입 잡는 거랑 그리고 라이콜 왁싱으로 아이브로우 왁싱과 이제 인중이랑 이제 이런 부분적인 왁싱을 준비했습니다. 엄청 많은 경품과 네. 사은품들 막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따가 추첨할 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금종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노고가 상당히 큰 성과가 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KBTN 학회 기획이사. 일을 두 배로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KBTN 학회에서 홍보관리이사직을 맡고 있는 신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후원물품 엄청나게 갖고 오셨어요. 다 이름이 올인원 크림이라고 네. 기초화장품을 대용할 수 있는. 이번에 발표도 그 성분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K-뷰티인 학회 교육이사직을 맡고 있는 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실 논문이? 아, 저는 오늘 코로나19 시대의 웨딩 메이크업의 경향 분석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스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K-뷰티인 학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후에 K-뷰티인 학회 추계 학술 대회에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회원 및 참가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자격증 들어가시고 안녕과장이나 띠분신이나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미용 종목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안녕과장이나 자, 다음은 의상시상이 있겠습니다. 의상시상은 저희 정유진 부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자, 의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정유진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